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르소나 출신 세계적인 대표화가 꿈과 해와 별을 그리는 호안 미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안 미로는 1893년 바르셀로나 고딕지구 바르셀로나 시청 근처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미겔 미로, 어머니는 돌로르 페라였습니다. 미로 아버지는 시계 장인이고 금 세공 장인이었습니다. 외가는 가구 장인 집안이었습니다. 7살에 사립학교를 다녔고 그곳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1907년 14살에 예술 아카데미에 다니게 됩니다. 또한 경영 관련 비즈니스 학교도 함께 다니게 됩니다. 미로는 그림을 그리기 좋아했지만 부모님은 미로가 화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아들 장래를 위해서 두 가지를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학교 졸업 후 미로는 중소기업 회계사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8살에 장티푸스가 걸려서 몬트로이그에 있는 집에 휴양을 하면서 미로는 풍경화를 많이 그리게 됩니다. 미로가 큰 병을 앓고 나서 부모님은 미로가 화가가 되는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1918년 바르셀로나 달마우 갤러리에서 처음 전시회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최악이었습니다. 사실 미로 그림을 보면 아카데미 형태의 사실적인 그림은 잘 그리지 못했다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아예 1919년에는 파리로 가게 됩니다. 파리 가서 그림 공부를 하며 빈세트 반 고흐, 세잔느 화풍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1921년에 파리에서 전시회도 갖게 됩니다. 이때 피카소를 만났고 입체파적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당시 파리는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아 무의식의 세계를 그리는 초현실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문화, 철학, 예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로는 1923년부터 러시아 초현실주의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의 영향을 받아 초현실주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1925년 초현실주의 시인 안드레 브레통을 알게 되어 초현실주의 그룹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 당시 미로를 대표할 만한 작품들이 나옵니다. 어릿광대 사육제, 경작지, 까타르냐 풍경 등이고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어릿광대 사육제라는 작품입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여러 명의 어릿광대와 동물들이 방 안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어릿광대는 담배 파이프를 물고 긴 수염을 날리며 몸을 흔들고 얼굴은 빨간색과 보라색으로 나누어져 있고 어릿광대 발쪽에는 벌이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뱀을 상상케 하는 하얀 곡선이 있습니다. 하얀 곡선 옆에는 또 한 명의 광대가 왼손에 기타를 들고 입을 크게 벌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 아래서 위로 길게 세워진 사다리는 현실과 이상의 세계를 오르내리는 통로입니다. 왼쪽 아래 기둥 위에는 눈동자가 그려져 있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창밖에는 에펠탑을 상징하는 삼각형이 보이고 보라색 하늘에서 태양이 검은 빛을 내고 있습니다. 창아래 탁자 위에는 물고기와 새가 있고 탁자와 창문 사이에 지구본이 그려져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는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음악에 취해 시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경작지라 하고 어린 시절 카타르냐 지방 몬트로이그에 위치한 농장을 그린 모습입니다. 사물을 과감하게 단순화시켜서 그렸고 실제 풍경을 모티브로 그린 거지만 마치 상상 속의 세계를 보는 듯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커다란 달팽이, 선으로 단순화된 새, 나무에는 눈과 귀가 달려있고 그림 왼쪽 위쪽을 보면 카타르냐 주기와 스페인 기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카타르냐 독립을 지지했던 미로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는 듯합니다. 또 다른 작품으로서 카타르냐 풍경 혹은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화면 위쪽의 노란색은 바다의 풍경입니다.
오른쪽에 바다가 보이고 갈매기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스페인 국기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불가사리 같기도 하고 왼쪽에 오징어가 보입니다. 왼쪽 끝으로는 프랑스기와 카타르네 줄기가 있습니다. 아래 오렌지색은 육지에서 사냥하는 모습입니다. 카탈루냐 지방에서 사냥하는 스페인을 상징하고 억압받는 카탈루냐를 그린 작품입니다. 1929년에 마요르카 출신 필라로 중구사와 결혼을 하고 1930년에 마리아 미로라는 딸을 갖게 됩니다. 우한 미로는 어려서부터 외가가 있는 마요르카에 자주 갔었고 훗날 미로는 마요르카에 집을 구입하여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집 근처 아니텍 선생님 집이 있어서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산책도 같이 하고 아니텍 선생님의 음악회도 참석하게 됩니다. 1930년대부터 미로는 다양한 미술 화법으로 작업하는데요. 고무파나 석파나 통파나 조각, 테피스트리 등을 작업하게 됩니다. 스페인 내전 당시 파리에 생활했고 1937년 파리 만국 박람회가 있었는데 스페인 공화파 정부에서 전쟁에 관련 그림을 의뢰하여 제작한 작품으로서 당시 게르니카 맞은편에 이 작품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프랑코에 대항하는 카탈루냐 농부를 그린 작품입니다. 농부는 밀을 베는 낫을 들고 있습니다. 내전이 벌어지는 동안 미로는 파리에 있었고 이 그림을 고향 카탈루냐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아쉬워했답니다. 당시 작품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뮤로의 작품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금은 사진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 성자 시리즈 밤, 음악, 별을 주제로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세계제 2차 대전 중에는 파리를 떠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살면서 파리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50년에는 미국 하버드대학 식당의 벽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1954년에 베네치아 비엔날레 국제전 판화 부분에서 대상을 받게 됩니다. 1950년부터는 마요르카 팔마에 주로 거주하며 작업을 하게 됩니다. 1958년에 유네스코 본부에 세라믹으로 태양의 벽과 달의 벽을 설치합니다. 1960년대부터는 공공미술 작업을 많이 했고 1970년에 바르셀로나 공항에 공공미술을 설치하고 1974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테피스트리 벽화를 그렸습니다. 1976년에 람브라스 거리에 공공미술을 설치하였고 1976년에 바르셀로나 몬주익에 호환 미술관이 오픈하게 됩니다. 1980년에 스페인 미술 부분 황금 훈장을 받게 됩니다. 1982년에 바르셀로나 호안 미로 공원에 여자와 새라는 22m짜리 작품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공미술에서 그의 모든 작품에는 화려하고 단순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살아생전에 많은 작품 활동을 하시다가 1983년 12월 25일 마요르카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의 작품은 산업 분야에도 영향을 많이 끼쳐서 라카이사 은행의 로고는 그가 디자인한 작품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포스터에 그의 작품이 들어 있습니다. 2018년 한국의 진라면에서 30주년 기념으로 호안미로 작품을 이용하여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실질적인 이미지보다는 상징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고 그가 관람자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상징으로 그려서 표현했습니다. 또한 미로의 작품에는 제목이 없는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제목을 통해서 그림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를 통해서 느끼는 대로 제목을 설정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호안 미로는 바르셀로나의 위대한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를 존경했고 가우디 건물에서 나오는 화려한 색은 호안 미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호안 미로는 색의 마술사로 불릴 정도로 색을 강조했고 그 색들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과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의 위대한 예술가 호안 미로를 만나 뵙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Hasta pronto.